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이상현 개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와서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사건의 본질이 보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그 CIA 출신이죠.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테리. 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스미텔이라는 이 인물은 네. 그 CIA에서 가장 유명한 저 동아시아 분석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CSIS라든지 또 윌슨 센터 같은 곳에서 그 한국 관련 체어로 일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또 목소리를 낼수 있고 또 한국의 그 정세 같은 것을 분석해주는 아주 탑 클래스 분석가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여자분이죠. 예. 이분이 이제 저 얼마 전에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서 그 스파이 혐의와 또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고 그래서 네. 미국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대리했다는, 네.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면했다는 그런 혐의로 체포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근데 체포가 되고 기소까지 됐죠. 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네. 이제 앞으로 중범죄로 이제 재판을 받을 계획이고요. 네. 근데 그 기소장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1972년도에 박동선으로 인한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최초의 이런 한국 스파이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아서, 네. 왜이 지금 한미 관계가 이렇게 가장 우호적인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미국 정부가 왜 이런 기소와 이런 체포를 감행했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 정치적인 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수미테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미국 FBI한테 덜미를 잡히기까지 10년 동안이나 한국 국정으로부터 특별한 관리를 받은 인물입니까? 네, 뭐그 기소장이 미국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였죠. 그때 저 국정원 요원이 처음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기사를 박근혜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좀 기사를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네. 당시에 국정원 요원이었고 그 미국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미국 지부장으로 인식이 됐다라고 한거 보니까. 아주 어이고. 고위직 국정원 요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요원이 접근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한국 정부의 이익을 좀 대변해 달라고 하고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10년간 적발이 된 어이고. 게 지난해 6월에 적발이 되고 네.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수사까지 당했는데 네. 10년간 자기도 전혀 몰랐고 국정원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한국 정부도 몰랐겠죠? 네. 모른 상태에서 미국 FBI에 조사를 당하고 미행과 감청과 여러 어이구. 가지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네. 한국 국정원을 까맣게 몰랐었다는 거죠. 어허허허. 미국 FBI가 그 덜미를 딱 포착하게 된건 언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제 좀 개요를 네, 설명드리자면, 그러시죠, 예. 시간대별로.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좀이 수미테이라는 사람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모양입니다, FBI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그때 이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칼럼을 Foreign Affair라는 유명한 아, 외교 그럼, 전문지에 기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좀 의심이 갔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한국 국정원 요원과 만났다는 그 첩보가 입수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너 이러다가 그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있었던 비밀 회의 정보를 넘겨달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원 요원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정부 국정원에서 계속 접촉을 했고 명품과 현금과 이런 것들을 계속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명품 백도 받고 옷도 받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일이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고가의 명품백하고 옷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과거에. 예, 뭐 보통 3,000불에서 3,500불 사이의 것을 한세번 정도 받았고요. 네. 그것은 모두 다 저기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문재인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제라고. 아, 근데 그것은 미국에서 보기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 그건 정말 잘못된 해명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덜미가 잡혔었던 거고요. 네. 그때부터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아, 좀 이렇게 잠깐 설명을 저 이렇게 네. 좀 곁들여서 드리자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미국 FBI 수사 방식을 한국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슬로우 쿠킹이라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뜸을 들인다는 얘기죠. 보통 한국은 죄를 지면 바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FBI 같은 경우는 공범들을 잡기 위해서 천천히 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짓도록 유도를 해요. 오호호호호. 그래서 형량도 높여지고 거기에 동조했던 공범들을 계속 이제 이게 큰 범죄니까 네. 단독범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스미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것을 도와준 국정원 조언도 있을 것이고 공범도 있을 것이라고 본 거죠. 네네. 그래서 10년 동안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스미테리도 한국 국정원까지도 이거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의 일이라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 정치적인 공격이고요. 그럼 특파원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스파이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인가요? 근데 그때는 스파이라고 부르긴 좀 모호한 좀 아주 좀 아. 뭐라 그럴까요? 그 미국에서 무슨 한국에 대한 세미나를 좀 열어주고, 네. 미국 정부, 이제 그 스미테리가 이제 미국 CIA하고 백악관에서 일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할 때니까 트럼프에 대한 인맥이 전혀 없었으니까 트럼프의 측근을 좀 소개해달라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문제가 되고 꼬리가 잡히기 시작한 게 네.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호호. 왜냐면요, 2022년 6월이었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스미테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국정원 요원이, 당시의 국정원 요원이. 네네. 그런 거 정보 좀 얻어달라. 그러니까 스파이 활동을 지시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런 요청이 없었어요. 예. 그냥 칼럼을 기고한다거나 사람을 소개해달라거나 그런 거였는데, 그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비스트 활동 정도를 한 거네요. 그 전까지는. 그렇죠.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 정도를 한 거죠. 네. 본인도 그게 크다고 생각은 큰 범죄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FBI에서도 그때까지는 이거를 잡아넣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 6월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친임은 아니지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있잖아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를 엽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고요. 비공개 비밀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급 인사들, 네. 국가안보실과 또 국방부와 또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한국 전문가 5명을 부릅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스미테리였어요. 근데 그 스미테리한테 국정원 요원이 네. 그 회의의 내용을 빼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와. 그건 스파이 활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스미테리가 거기서 2장짜리 메모를 만들어서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는데, 네. 그것까지 FBI 요원이 다 사진을 찍습니다. 이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진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좀 그냥 뭐 에이전트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 정말 스파이가 된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됐던 게, 네. 그 전까지는 뭐 명품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수천불짜리 명품이었지만, 네. 윤석열 정부는 1만 1000불, 1만 1000불, 2만 6000불에서 3만 7000불의 현금을 건네게 됩니다. 돈을 받고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을 만든 거죠.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OPD 그 스미테리 사진도 좀 올려주세요. 네,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네. 네,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FBI, 아니요, CIA와
백악관 뭐 이런 곳에서 정말 일하면서 네. 남편이 또 좀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남편 얘기가 나오더라고 정말. 남편이 워싱턴 포스트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포섭을 당한 것 같아요 국정원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외교적인 가교육화만 했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FBI가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보면 네. 그리고 FBI 발표에 보면 그 스파이 활동이 제일 가장 큰 혐의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문제라고 하는데 네. 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상인 특파원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내 언론은 이 스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예, 지금요. 미국 신문은 다 스파이라고 나와요. 참. 스파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미국 국무장관의 비밀회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말했으면 스파이 아닙니까? 그럼요. 예. 네네. 그거 외에도 또 스파이 활동이 어떤 게 덜미가 잡힌 겁니까? 이 사람이? 스파이 활동은 그 한 건으로 보이지만 네.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또 활동을 벌이는데요. 네. 미국 의회에 있는 보좌관들과 이제 직원들을 모읍니다. 스미테리가. 그래요? 그래서 파티를 열어요. 그런데 그 돈을 국정원이 댑니다. 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국정원 요원을 불러서 네. 한국 외교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의회 직원들과 만나게 해줍니다. 의회 보좌관들과. 네. 근데 스미테리도 이게 정말 불법 행위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외국 네. 정부의 외국 저기 치면은 미국에서 보면 외국 스파이 아닙니까? 국정원 요원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 와서 미국 의회의 가장 중요한 보좌관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네. 외교관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네. 스미테리도 FBI 나중에 취조를 당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늑대를 불러들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스스로요?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부탁을 한 거죠. 윤석열 정부가. 네. 그 두 개의 혐의가 가장 큰 혐의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누굽니까? 주미대사가 누구였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조태용 씨였죠. 조태용 씨.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죠. 그죠? 안보실장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안보실장을 거쳐서 국정원장으로 가 있죠. 네. 이게 주미대사와 당시에 국정원장이 둘이서 그 지시를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보통 식당과 문제. 다 알고 있었고 예, 뭐 네. 협력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한 가지 재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미텐의 남편이 그 뉴욕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근데 또 윤석열 정부가 해산 또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어떤 걸 했어요 또? 만약 이런 스파이 활동도 예. 우리 미국에서 보기엔 스파이 활동이지만 네. 우리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첩보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한국 국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스미테리를 이용해서 네.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외교 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쓰게 했습니다. 정말요? 오. 워싱턴 포스트에 두 번이나 글이 나가는데요. 네. 그 스미테리가 자기의 남편인 맥스 부트라는 그 워싱턴 칼럼니스트 공동 기고를 합니다. 네. 그 맥스 부트라는 이 칼럼니스트는 스미테리의 남편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예요. 네. 이분 있으면 거의 다 나갑니다. 네. 거기다 이제 부탁을 해서 돈을 주고 쓴 거죠, 그것도. 그것도 국정원에서 돈을 준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언제 나갔냐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 글을 쓰게 했는데 그 제목이 네. 정말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화가 날 내용인데 네. 일본과의 화해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치적이라는 거예요, 외교 치적. 이야. 그 내용을 정말 낯뜨거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봐도. 네네. 근데 그 수미테리가 FBI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어. 한국 외교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한국 외교부에서 그럼 자료를 줘서 그것을 자기 남편과 네.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으로 네. 칼럼을 기고했다 이거죠? 본인이 썼지만 자기 남편 이름으로 된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그 수미테리가 썼던 칼럼은 지우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하지만, 이 칼럼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당한 스미테리가 쓴 칼럼이라고 명시해놨어요.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그것도 한미 관계도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일본 기업에 대한 그 구상 보상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때예요. 그저 강제징용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잘했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칼럼을. 나중에 그래서 FBI에서 물어보니까 네. 내가 궁금한 것을 외교부에 물어봤더니 외교부에서 답변해 준걸 그대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구만. 그다음에 그 비슷한 내용을 한국 언론에도 기고를 합니다. 한국 언론에도요? 어느 네. 신문이에요? 뭐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나 이런 데몇 군데가 있는데 여러 곳에 기고를 하고요. 아, 그 대가로 또 돈도 받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수미테리 이름으로 아니면 남편 이름으로요? 네, 뭐 스미테리 이름으로 했죠. 그걸 그럼 한국 국내 언론이 그걸 또그 칼럼을 받아줘요? 외교부에서 아마 교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대가로 돈까지 받았습니다, 스미테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도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0년 동안 그런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혐의로 네. 지난해 6월에 저거 수사를 받았고요. 예. 압수수색을 당했고 예. 1년 동안 수사와 보강 수사를 거쳐서 그저께 네. 이거 시간으로 그저께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미동맹 강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한 스파이 활동을 지시하고 또 자신의 치적을 만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것이? 아, 이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네. 국정원도 이렇게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네네. 이렇게까지 했느냐? 설마 미국에서 우리를 잡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원이라든가 주미대사관에서 미국의 FBI 활동이라든가 미국 연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잘알 텐데. 이게 국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국정원이 그 수미테리에게 3만 7천 달러를, 이 3만 7천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이렇게 명품을 주면서, 세 번이나 사주고, 같은 네. 차를 타고 다니고, 대사관 차를 이용하고, 정말 나사빠진 행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것이, 설마 우리를 잡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주요한 국무부 블링컨 장관 회의에서 그 기밀 서류를 빼서, 기밀 내용 빼서 국정원이한테 줬다면서요. 그랬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네.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는 걸 미국 정부가 왜 지금 터트렸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네. 네. 파원님,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계속 해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본 거죠. 경고다. 네. 니네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전까지 뭐 명품백을 주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한 것들은, 네.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큰 위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그냥 로비스트 정도 활동을 한 거다. 이렇게 예, 봤는데. 그냥 뭐 미국 정부 인사 소개받고, 한국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네. 한국을 위한 기고를 게재하고, 이런 것까지는 미국에서도 보기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아니, 거죠. 그거는 뭐, 또, 당연히 국방으로서. 할 수도 있는 일이 할 아니겠어요?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뭐, 관리 대상은 됐었지만, 네. 선은 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까불었던 거죠.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예. 어떻게 감히 네. 국방 국무장관의 비밀 메모를 빼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공식 라인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고요. 예. 있고요. 예. 외교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일이었던가. 한국 외교가 이거밖에 안 됐던 것일까. 그래서 그게 큰 무슨 아주 비밀사항도 아니었던데, 네. 그냥 그 국무부가 얘기를 하면 줄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국정원까지, 그때 무슨 큰 정책이 발표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외교적인 이 정말 무능이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이런 네. 엄청난 일을 벌였고, 예. 미국 정부에서 보기에도 박동선 사태 이후로 가장 심각했다고 본 거죠. 이 박동선 한국에까지 이렇게 한 사건까지 거는. 나올 정도면 대단한. 그런 박동선 사건이라는 얘기를 미국 언론에서 있었던 거에 그 다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처음입니다. 한국 그 관련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잡혀요. 아, 이스라엘 그래. 그 아. 모사드나 이런 곳들은 네. 워낙 공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엔
좀 심하게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 많이 잡혔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은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특파원님 그러니까 활동이 드러난 게.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한미 외교 라인도 있을 테고 한라인도 있을 테고요. 당연히 국가 간에 있어서. 아, 그럼 아주 고급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아니 그걸 통해서. 근데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홍보하고. 네. 그 그냥 그 메모 하나 빼오고. 예. 사람 좀 저 의회 가서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런 거 정도였지만. 네. 그 방법이 너무 거칠었고 스파이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게 네. 수사를 안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도 보도되고 미국 국내 AP 통신이나 미국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겠네요, 이 문제가요. 요즘 나온 한국 기사 중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이고 참. 윤 대통령이 미국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없고요. 나토 연구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큰 기사였고. 네. 미국 언론도 궁금한 겁니다. 왜 이랬을까 한국이? 저도 참 궁금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수미테이는 네. 거의 유일한 미국 통로였다고 보면 되실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습니다. 어? 이게 오죽하면 지난해 네. 네. 그 핵협의 그룹이라고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죠. 네. 핵 공유를 한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스미테리에게 부탁을 해요. 분위기를 좀 조성해달라고. 아니 미국 의회도 있을 것이고 국무부 라인도 있을 테고 그쪽이랑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한국 외교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정말 아니,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래놓고서 뭐 바이든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자기가 무슨 뭐 중국 패권에 맞서는 아주 대단한 전사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설픈 스파이 동맹, 한일 동맹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다 이런 이 공작 속에 다 드러난 거 너무 창피한 게 너무 드러난 거죠. 네. 아니 특파원님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윤석열은 그랬다 치더라도 이거 국가가와 국가 간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미국의 주요 언론에 다 보도됐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되고 특히 미국 외교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이 한미 간의 신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은 한국에서 도청도 다 하는데. 그렇지, 나도 그 얘기는 우리 이걸 못하느냐. 하지만 미국에서 도청한 거는 한국에서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미국은 이런 작은 걸로도 기소를 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창피한 거죠. 국력의 차이를 떠나서. 네. 한국 외교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거 저희 누굽니까 외교 총괄이 누굽니까 저 지금 대통령실 김태효 아닙니까 김태효?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미국에서 보기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외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네 정말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한심하게 보겠네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아유 것들 하여튼 들 떨어진 놈들. 아 그냥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이게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네. 이런 기고를 하게 만들고 예. 돈을 쓰고 명품을 하면서 주면서도 다 사진에 찍히고. 아니 바보들이구만 바보 한마디로 예 바보야 바보.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미국이 정말. 예,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네. 미국도 자기네 나라의 국익이 최우선이죠. 당연하죠. 거기는 뭐 철저하죠. 네. 한국이 우방이라고 하자면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박동성 사건 말씀하신 건 과거에 박동성 사건이 한미 관계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저 미아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네. 이런 해서 뭐 12.6 사태라든지 이렇게 다 이어진 게 그 사건의 맞습니다. 시작 아닙니까? 예, 한미 관계 네. 신뢰가 깨지면서 네. 특히 카터 행정부 네. 때. 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 사건 전체적으로 특파원님. 네. 네 정말 이제 미국 외교를 좀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우방이고 유성룡 대통령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네. 미국은 우리를 무조건 지지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신 차려야 되고요. 네. 국정원이건 외교부건. 네. 한국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해도 중국 조심해야 되고 이런 네. 로비를 하려고 해도 철저하고
꼬리를 잡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나라든지 다 미국에 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좀잘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수미텔이라는 스파이를 이용해서 또 남편을 이용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윤석열의 치적을 홍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하여튼 참. 어떻게 그참 한국의 그것도 아니고 네. 돈을 써가면서 왜 현직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를 합니까? 그것도 워싱턴 포스트에 말이죠. 네. 또 국내 워싱턴 언론. 포스트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조선일보, 한국일보 또그 칼럼을 또 그대로 게재해주고 하여튼 참 한심하고 정말 알겠습니다. 네. 예, 투머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속해서 연일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님들만 답답하고 깝깝하고 교민들도 아주 흥분해 있겠네요. 이 사실을 다 죄송합니다. 접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너무 창피하죠, 네, 이게. 뭐 하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